서둘러 달려간 곳은 마을의 건강 증진관. 에어로빅 수업이 한창이다. 지각이지만 그래도 눈치껏 따라해 보는데 열정만큼은 수준급이다. 그런데 하다 말고 또 급히 나가는 정미 씨. 오늘이 두 번째? 근데 재밌네요. 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좀 뭐랄까, 약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엄마한테 이렇게 받았던 그런 것도 가서 좀 풀고, 일단 건강해지는 느낌? 엄마! 엄마! 뭐 하고 있었어? 놀았어. 그냥 놀았었어. 엄청 나 잘한다고 사람들이, 최부인 그분도 나는 잘한다고 그러대. 응. 내일 다닐까? 내일 다녀. 어, 운동하니까 좋네, 야. 허리도 다 나서는 거. 이렇게 뭐 운동하니까. 계속 다니까? 계속 다녀 봐.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 두 번 한대. 정민 씨, 계속할 생각에 신이 난다. 다음 날. 이거 샴푸야, 엄마. 아침부터 외출 준비로 분주한 두 사람. 내가 해줄게. 봐봐. 몇 번 했었잖아, 엄마.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를 엄마. 이용해 뭐야, 머리부터 감는데 나네. 해. 그럼 봐봐. 거울 봐봐. 어떻게 했어? 거울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이지? 이거 하면 엄마 개운해. 신기한 샴푸야, 엄마. 물 안 해도 되는. 이쁜데 봐봐. 아니 왜? 오메. 엄마 좀 시원해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엄마 내가 머리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아이씨야. 좋지? 시원하지? 아니야. 시원하네? 하지 말이야. 하지 마. 이제 닦아낼까? 다 했어. 다 했어. 봐봐. 이제 봐봐. 수건으로 닦기만 하면 끝. 신기한 세상이다. 엄마? 금세 보송보송해진 귀재씨. 말도 머릿결처럼 곱게 나간다. 고맙다. 머리감 껴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엄마.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다고만 해, 엄마에. 요건 하면 안 되고, 해. 있는 그건, 잠깐만요. 정미 씨도 서둘러 준비를 한다. 나 좀 벌일 난다. 하얀 거다. 엄마는 발라줄게. 자, 엄마가 선택하세요.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까? 운동 가니까 엄마. 엄마가 어제는 이거 입은 다음에. 자, 이거. 이거 입을 거예요. 이거 입을 거예요. 저거. 이거? 응. 이거 당첨? 이거 입은다는데요? 응. 이거 입을 색을 하면. 너무 빨간색으로 엄마 발라보고. 나 색깔 이뻐? 응. 이거 똑같이 발라줘. 자. 봐봐. 꾸미는 걸 좋아했던 네. 엄마. 네. 건강했던 엄마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어머, 솔직히 몇 년 만에 바른가? 나 진짜 모르겠네요. 60년 만에. 60년 만에 발라? 립스틱만 발랐을 뿐인데 인물이 확 살아난 엄마. 화장은? 했어. 지금 립스틱 바르고. 부끄러운지 괜히 주먹질이다. 립스틱을 발랐어. 눈썹도 그린 거야, 지금? 눈썹은 아니야. 원래 안 그렸어. 아니야? 눈썹은 꼭 그린 것 같네. 안 그리지. 엄마를 친정집으로 데려다 줄 차가 도착했다. 무안군에서 운영하는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차량.
20년 만에 가보는 고향집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엄마 나오니까 좋아? 운동 간다니까 좋아? 엄마랑 같이 화려한 외출을 합니다. 내가 여기 신났죠? 아, 기분 좋으세요? 저는 일단 집을 나오면 무조건 기분 좋아요. 집을 일단 조금이라도 나와야지 기분이 좋아요. 엄마 운남에서 그러면 여기 운동까지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녔어? 걸어 다녔어. 엄청 멀었거든요. 몇 닌가? 가방 없었지? 가방 없었어. 책 보여 허리에 묶고 다녔어? 엄청 많이 걸어. 초등학교 나오고 집에서 밥 했대요. 조카들이 많아서 밥하고 바닷가 가서 기 잡고 낙지 잡고. 드디어 도착한 고향 마을. 이 마을 자체가 이제 운동 마을이야. 엄마 집 터 빨리 찾아봐. 엄마 어디서 사는가? 뭘로 갔다야? 하나 다 바뀌어보는가? 못 찾겠어? 오기만 하면 눈 감고도 찾아갈 줄 알았는데 미리 통화했던 엄마의 친척이 마중을 나와 계신다. 엄마가 너무 와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엄마 여기 엄마 친구냐? 안녕하세요. 보니까 좋아? 응. 보니까 좋아. 복숭아도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귀재 씨가 왔단 소식에 올케도 달려왔다. 왔다. 어머,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셨어요. 응. 왔다 왔다. 손님. 반갑네. 어메. 왔다 왔다. 어찌 이렇게. 아마 오고 잡았어. 오고 잡았어. 살았어. 아주 그 까리까리 하던 가락이 그냥 없어졌어? 없어져 버렸네. 우리 엄마 까리까리 했어요? 그랬지. 어땠대요? 네? 내시라고 하죠. 맹감은 잘 자라던.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손만 꼭 잡는다. 그러지. 운동이 너무. 네, 저희. 그런데 길이 아닌 풀숲을 헤치고 가는 정미 씨.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엄마 여기 살았대요? 응, 그랬대. 옛날에 여러 사람인데요. 부자집터요. 부자집터예요? 그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자풀이 무성한 집. 엄마도 가까이 가보는데 한때 귀재 씨의 여섯 형제 자매가 시끌벅적 뛰어놀던 곳. 하나, 둘, 셋. 엄마 저기서 시집 왔다며. 이 집 아니에요. 이 집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 속 친정집은 온데간데 없고 낯설기만 한 집. 아닌 것 같다. 엄마 옛날에는 여기가 다 초가집이었는데 이 지붕을 다 바꾼 거라는가. 엄마. 집을 써니 서울로 가기 전에 450만 원이고. 집을 고쳐놓은 집이 이거라는가 엄마. 옛날 몇 번 고쳤다는가 엄마 시집하고 난 다음에. 응? 뭔 집이 생겼어? 우리 집은 엄청 부잣집이었는데. 이런 집이 아니었대, 지금. 얼척이 없나는데. 아니, 이 집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 집이 맞아요. 네. 근데 사람이 안 사니까 폐허가 되어가지고. 엄마 기억 속에 있었던 우리 막 부잣집 마당 넓고 무화과 나면 이런 집이 지금 아니니까. 원래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폐허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집이 다 있냐고 지금 풀밭에. 내가 미리 와서 집을 고쳐놨어야 되나? 높은데요. 대나밭이 아니야. 이거 대나무 있구만. 대나무 사. 대나밭이 아니라고. 그럼. 이런 일이 아니야.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엄마 60년. 60년의 세월. 마당에 그 많던 무화과는 다 어디로 갔을까? 좋아 좋아 좋아. 같이 찍어요. 자. 응. 야 만나 반가워요. 같이 할렐루야네 참말로. 하나 둘 셋. 그래도 네. 오늘을 사진으로 남겨둔다. 이제 빨리빨리 가세. 형님. 형님. 화이팅. 화이팅. 자 천국 가서도 형님이 먼저 가 내가 먼저 가라고 몰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만남의 장소를 아주 멋들어진 데다가 하나님 앞에 딱 마련해 주라고 기도합시다. 그럽시다. 할렐루야. 네. 건강하세요. 네. 대사님 건강하세요. 너무
유튜브고 참말로 대단한 딸이네. 아무나 저 이름 못해. 나 같으면 못해. 나 같으면 솔직히 못해. 우리 사모님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초등학교 때도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는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엄마 밤중에 엄마 아빠 따라서 어딘가에 갔던 기억만 나고. 짧았던 시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 집이 최고네. 우리 집이 최고요. 엄마는 진이 다 빠졌다. 엄마 집이 이거 좋아? 감사해요. 무사히 갔다 오셔서 감사해 엄마. 잘 있었니 가라. 가라 잘했었냐? 발이 안 돼 엄마. 꼬리도 난리네요. 엄마 엄마 뭐 양말 안 들고 가냐? 어지러우니까 엄마 한숨 자. 어지럽단게. 그러니까 많이 어지럽구나. 어지러워져. 그럼 잠깐만요. 손 아파야 나도야. 아, 아프니까 이쪽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돼. 자꾸 안 가 이렇게 마비 되는 거야. 자,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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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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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식 장기 푸식 이겼어요. 밤새 굳은 몸을 푸는 시간. 운동이 아니라 푸식! 친구끼리 이겼어. 노는 것 같다. 몸에 잘 움직여 지금요. 운동하면 할 수 있는데 어때 못한다 할까? 아이오네. 안 되는 일 없단다. 엄마 안 되는 일 없다 노래 해봐. 아유 뭐래다 쨍하고 했더라. 더 노래 부르더마. 노래 부른다. 아 한번 해봐. 자 시작. 쨍하고 했더라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더라 돌아온단다. 엄마 쨍하고 했더라 곧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 운동 열심히 하면 쨍하고 했더라 돌아와. 어허. 안 되는 일 있어 없어? 아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일 있어 없어? 안 되는 일 있다고. 어디가? 천지가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 없어. 잠시 후 변신을 마친 엄마, 정미 씨. 알았어 엄마. 엄마 금방 올게. 오늘은 고대하던 혼자만의 외출이다.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있는 카페. 언니!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웬일이야. 엄마 밥 챙겨주고 막 기저귀 갈고 막 하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렇지. 네. 뭐 늘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고. 네. 제일 처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언니 이제 기농에서 이제 동네 작가. 동네 작가로도 알게 됐고. 아. 여러 가지로 알게 됐네. 네. 농사 조금 지으시고. 무안에서 얻은 귀한 인연. 애들 또 가르치고. 엄마가 3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모시고는 못 살고 목포에서 무안을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간호 하는 거에 힘든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더. 때론 비슷한 처지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기도 한다. 석권은 또띠아에 따서 드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게 좀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게 참 그냥 일상이고 너무 흔한 일일 수도 있는데 나는 진짜 언니 나오면서 흔하지 않은 일이야. 나는 거의 전쟁을 막 치르면서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완전 감동이에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이런 걸 누군가가 해주는 음식을 그치. 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는 것이었다고 하잖아. 어머, 언니가 잠깐 왔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정미 씨. 대화도 되고 집을 나온 것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좋아요.
자주 이런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 나를 언제 자주 불러. 불러까? 어, 구출해줘. 근데 늘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 늘 바쁘니까. 써니야, 여기 귤라야. 이러면서. 나와줄래? 괜찮네. 어. 먼저 먹어. 어. 맛있다. 가진 재능들을 좀 펼치면 사는 즐거움이 좀 더 더 할 텐데, 매여서 많이 살잖아. 그러니까 본인 좋아하는 거 좀씩 바깥에 나와서 바깥 활동씩 조금씩 하면 훨씬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바람이 좀 있죠. 동병상련 두 여자, 수다가 끊이질 않는다. 며칠 후. 장독대로 향하는 정민 씨. 나도 되게 봉숭아 냄새를 오래간만에 맡아봤어요. 진짜 향이 좋다. 봉숭아 냄새 되게 그리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냄새네요. 첫눈이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봉숭아물 들이기. 그걸 할 참이다. 느리로 가. 오늘은 경상 남도로 가라는데. 엄마, 이거 무슨 꽃이야? 몰라. 아따미 알아맞혀봐요. 저 내가 장독대 옆에 심었던 꽃 있었잖아. 봉숭아 꽃? 봉숭아 꽃 어떻게 알았어? 엄마, 여기도 하고 싶은 거 하고. 9월에 엄마 이거 봉숭아 물을 드리면 눈 올 때까지 안 지워지면 좋대.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봉숭아물 이젠 정미 씨가 해드린다. 너무 고추장스러워. 그래? 짠아 우리 너무 맛있어. 잠깐만 물고 묵고 다음에 여보 살짝 먹자 엄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금 이 순간도 추억이 될 것이다. 엄마 이렇게 갖고 해드릴게요. 응? 빨갛게 물든 봉숭아물처럼. 나는 엄마 서영이 아빠를 들여달라 할게. 모녀의 시간도 물들어간다. 엄마가 오늘을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봉숭아물 곱게 드리고 산책에 나선 가족. 고추가 또 이거 가네 엄마. 어? 고추가 빨갛게 익었네요. 내가 좀 따줄까? 따지 마라. 허리 못 펴고 따겠는데? 엄마 배가 어쩐다고? 고개를 숙였어. 고개 숙이면 이거 갖는 거야?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 돼. 고개를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겸손해야 돼? 엄마와 함께한 세 번째 가을. 그동안 울고 웃으며 정미 씨 부부도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좀 이제 그 장모님하고 많이 이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전에 참 약간 거리 있고 좀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장모님이 이제는 귀여운 이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모님을 가까이 이제 모시게 되고 알게 될 줄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잘했구나 싶어요. 엄마가 이제 어쨌든 못 움직이시긴 하지만 우리들 곁에 좀 더 오래 계셔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눈물이 날라가지. 참나.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존귀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라하지 않고, 그냥,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는 거. 그리고, 인생의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것처럼, 삶도 아름답지만, 죽음도 아름답고, 또, 건강할 때도 아름답지만, 병들 때도 아름답다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별은 찾아오겠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디 천천히 흐르길.
그리고 언제나 이 말을 기억해 주기를.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아.